이나 아마 판단하라고 믿고 그게 별도로 이 동행명령 이야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또 국회 출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면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탄핵 안 했더라면 그걸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 자리에 이진숙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월 30일 날 이진숙 씨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했고 이틀 뒤 8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만에 8월 2일 날 탄핵안 통과시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안 앉아 있다고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장을 발부한다? 국회를 모독했다? 법치를 무시한다? 이게 저는 국회의 수포갑질입니다.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예요. 이것은 저는 별도로 인수위 행태와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내세우고 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린 사람을 또 동행명의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의결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5년 뭐 재판을 나오겠습니다만 국회가 망신 살 겁니다. 제 예상입니다. 아니, 완벽한 법률 위반의 이유 좀 말씀해 보시죠. 동행명령장 발부가 완벽한 법률 위반이다. 그거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좀. 제가 질문이 안 끝났잖아요. 좀 아까 요거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국회가 이진숙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김태규 위원장님, 제가 법률가셔서 여쭤봅니다. 그거 완벽한 불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는 것 아니, 법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불법입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제가 드리는 게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이것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불법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하죠. 예, 법조문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주세요. 예. 네, 드리겠습니다. 노정면 자, 의원님 드리고. 증인감정법 보세요. 증인의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이진숙 씨가 낸 불출석사유서가 정당한 이유 없나요?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10월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이제 4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숙 이제 그거죠? 서명. 네, 또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다른요? 없죠? 됐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회가. 아이, 책임지죠. 다음에 확실하고. 떨어지죠. 일 제대로 안 하는 국회의원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일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감사 때 불성실한 의원, 출석 제대로 안 하는 의원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국회는 정치적으로. 왜 반말하십니까? 지금 장난을 제가 뭘로 보여서 반말을 하십니까? 반말 왜 하셨습니까? 저한테. 좀 아까 반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노정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탄핵 소추당한 국무위원은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을 고쳐 먹겠습니다. 사형수에 비유했는데 월급 따박따박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따박따박 받고 나가고 싶은 유튜브 다 돌아다니는 분이 사형수라고요?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하려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국정감사 뭐